오늘의 1분 르바 소식 고! 고! 제일런 로즈는 르브론 제임스가 또 한 번의 우승을 하기 위해선 클리블랜드와 미니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르브론이 이 실력에 미니멈 계약을 할까요? 그리고 NBA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르브론이 이번 여름 레이커스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팀을 떠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리 어빙이 조만간 홈 경기도 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벤 시몬스의 합류에 어빙의 풀타임까지 브루클린의 후반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캠바 워커가 잔여 시즌을 뛰지 않습니다. 그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에 이러한 제안을 했고 열심히 다음 시즌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 더 이상 훈바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니 참 아쉽습니다. 맷반지는 자이언 윌리엄슨이 더 이상 뉴올리언즈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뉴올리언즈가 어린 슈퍼스타를 담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자이언이 떠난다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최근 뉴올리언즈로 이적해온 CJ 맥컬럼은 자이언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팀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네요. 데미안 릴라드가 맥컬럼이 떠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맥컬럼이 뉴올리언즈로 합류한 이후 계속해서 뉴올리언즈 경기를 지켜봤고 맥컬럼이 다시는 포틀랜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실감했다고 하네요. 유서프 너키치가 왼발 족저 근막염으로 최소 4주 아웃될 예정이란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